소통도 필요한 것이고. 첫 번째 질문자는 대통령께서 직접 네.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분부터 질문하시겠습니까? 손 들어 주십시오. 오늘 그 미식이 엄마 아빠가 참석했다는 그 보도를 보았습니다. 첫 순서는 우리 미식 엄마 아빠한테 양보하면 어떨까요? 민식이를 하늘에 별로 보낸 엄마 박초입니다. 저희는 대통령님께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이를 잃고 대한민국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외치는 태호, 혜인이, 하준이 부모님이 와 있습니다. 저희 유족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는 이런 슬픔이 생기지 않게 와가달라고 외쳤고 기자회견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스쿨존에선 아이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사망하는 아이가 없어야 하고 아이가 다치면 빠른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 아이가 타는 모든 통학차량, 등하원 차량을 안전한 어린이 통학버스이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공약하셨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2019년 내에 꼭 이뤄지길 약속 부탁드립니다. 이게 나아가서 우리 사회 미식이 같은 경우는 이제 스쿨존의 횡단보도에서 그것도 어머니가 운영하는 그 가게 바로 앞에서 많이 보는 가운데 이 사고가 이제 났기 때문에 더더욱 뭐 가슴이 무너질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스쿨존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의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이렇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들 부모님들께서 그 슬픔에 주저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은 그런 다시 또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제안들을 해주셨는데 국회에 그 법안이 아직 계류 중에 있고 지금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아마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그런 이제 법안들이 통과되게끔 노력해 나가고 신호등이 있어야 해요. 교통 체증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안 죽는 게 문제고 안 다치는 게 문제죠. 우리 민식이가 다시 살아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민식이를 위해서라도
또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이름을 붙인 법은 부모가 좋아서 붙인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간절하면 진행하다 같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데 그 이름을 법에다 갖다 붙이겠어요. 제발 그분의 이익으로 싸우지 마시고 아이들 이름하고 아이들 안전에 대한 법안이라도 통과시켜주세요. 그리고 저희도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제일 부탁입니다.